혼자 살 길입니다. 죽을 병 7가지 질병으로 사형 선고받은 후 영문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여 모든 병 치료받고 지금은 87세 되셨지만 청년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허봉란 선교사님의 질병으로 사형 선고받은 후 살아난 기적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는요, 21살에 병이 났어요. 폐병이 만성이 돼서 5시간마다 한 번씩 각혈을 해요. 제가 가래를 확 뱉으면요, 피가 나오면서 렌즈를 끼지도 않았는데도 벌레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정도로 배에 벌레가 많았어요. 그리고 복막염이 심했어요. 왼쪽 배가 불러오는데 물을 주사기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으니까 아주 터질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 뵌 것 같아요. 그리고 폐병은 각해만 하면 좀 살지만은 이 복막은요 호흡이 안 돼요. 이렇게 들이쉬는 숨을 쉬려고 하면은 못 들이쉬어요. 칼이 찌르는 것 같아요. 10분 동안이 너무 길어 아직요 안 살고 싶어 죽겠다는 소리를 100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암도 있었어요. 물만 먹어도 토해요. 간경화증이 왔어요. 악성 냉병도 있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아가씨는 결혼하지 말래요. 왜? 얘기를 못 났는데요. 난 시집 안 간단 말을 그때부터 했는데 시집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봤자 얘기 못 나으면 쫓겨나니까 미리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악성 빈혈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갑자기 탁 어지러우면요. 의자에서 교실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 감질같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부터 폐부터 복막염부터 시작해서 7가지 병이 왔는데 강원도 춘천 가톨릭병원에 가서 종합적으로 다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원장님이 얼굴 돌리면서 못 산다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라, 작은 병원을 가라가 아니고 길어봤자 석 달 가고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받은 거죠. 그때 나는 교회를 건성으로 댕겼거든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때 한참 경북 김천 영문산에 나훈목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인데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소용없이 각 교회에서 몰려오는데 가서 봤더니 몇천 명씩 와요. 나는 은혜도 모르고 부흥회도 가본 일이 없고 성령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몇몇이 거기에 갔다 왔다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날 보고 영문산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유, 마지막 영문산에는 한번 가봐요. 뭐 하는 데인데요? 병 고치는 곳이래요. 의사가 거기 많아요.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고쳐요? 성경에 있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도 가자고 그래요. 설마 이렇게 병으로 만신창이 된 내가 한 달이나 석 달 안에 죽는다는 내가 무슨 영문산 간다고 고치겠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때 떠밀려가지고 같이 갔어요. 추풍령에서 내려 20리를 걸어가는데 각혈할 때마다 길 옆에 땅을 손으로 파고 피토하고 발로 피를 묻었어요. 갔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기도원에 처음 가봤고 북치고 장구치고 강단치고 피아노치고 사람들이 전부 서서 춤을 추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박대선 장로보다 더하네. 내가 아무리 죽을 환자지만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다 미쳤네. 너무 아프니까요.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깡통 하나 가져갔어요. 각혈을 자주 하니까 내가 각혈을 하면 사람들이 비끼면서 자기한테 피 튀었다고 눈이 그냥 독이 들어가요. 설교가 자장가예요. 눈만 자는 게 아니라 귀가 자요.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마음을 닫으니까. 근데 사흘째 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벙어리인데 입이 열려졌대요. 보인다 보인다. 사람이 보이고 피아노가 보인다. 소리를 쳐요. 장님이 눈을 떴대요. 감사하고 짜고 쇼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믿어도
내게 기적이 나타날지 말진데 안 믿으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열흘간 했어요. 하루 세 차례씩 기적이 일어나고 동성기도 하면 다 자빠지고 입신 들어갔다고 난리가 나는데요. 방언을 얼마나 하는지 나는 꼭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나는 열흘 돼도 한 가지도 못 고쳤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피토하고 여전히 물도 못 먹고 이런 상태였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끝났네.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꼴로 어떻게 가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집에 안 가. 여기서 죽을란다. 편지 한 장 썼어요. 나운몽 장로님한테. 나는 21살 먹은 처녀인데 무슨 7가지 암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는데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여기 오니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던데 나는 열흘 동안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나운몽 장로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려고 산꼭대기 사자굴에 갑니다. 내가 3일 금식 끝난 다음에 죽어서 시체가 되거들랑 우리 어머니한테 전부 쳐주시고 용문산 따뜻한 기도동산 양지볕에 나 좀 묻어주세요. 편지 한 통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아무래도 먼저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편지 두 통을 거기다 두고 올라갔어요. 담요하고 방석하고 피토하니까 깡통하고 성경책 가지고 산 꼭대기 마지막 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슬프던지 살아오는 가정도 너무너무 분하게 억울하게 천하게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 처녀가 21살 먹어서 이리 죽어서 어쩌노. 가서 바윗돌에 방석을 걸치고는 담요 놓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흘 동안에 별별 환자가 나온 것을 다 봤는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사람들 인간이 될 것 같은 종자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사흘 동안에 목적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봤자 백해 무익이거든 사흘 끝나는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난 10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흘 동안에 나를 고치신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처녀로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급한데 뭔 소리 못해요. 있는 소리 다 했어요.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낮에 기도하신 분들이 저녁엔 산에서 다 내려가 버렸어요. 나는 너무 무서움을 많이 타요. 산 꼭대기에 사람들 다 내려가고 나 혼자뿐인데 껌껌하고 산은 높은 데다가 무서움이 몰려오는데 이거는요. 이완보다 폐병보다 더 무서워요. 아이고 어떡하지. 사흘밤을 이게 어떻게 지내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요. 뭔가 와서 머리를 쥐 잡아 뒤로 땡긴 거예요. 아버지 아이고 폐병보다 더 아프네. 더 무섭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눈을 못 감겠어요. 밤 12시나 되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내 입이 이래요. 너 무서우냐? 굉장히 많이 무섭다고요. 그랬더니 왜 무서우냐? 뭐가 다 무섭다고요? 이러니까는 나는 경각에 있고 5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또 내 입이 그러게 말이요. 내가 그러게 말이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야 안개 걷히듯이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이게 복막 때문에 숨을 못 쉬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비참하고 처참하게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하니깐요, 사흘 되는 낮에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길래 왜 이렇게 뜨겁지? 근데 그 다음에는 코에서 송장 타는 너무 나쁜 냄새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은 다 병 고쳐가는데 나는 죽어가면서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건 무슨 병이길래 이렇게 흉악한가? 그랬어요. 나는 잠을 2시간도 못 자거든요. 호흡 안 돼서 못 자고 각혈하느라고 못 자고 아파서 못 자고 이랬는데 바위벽에다가 방석을 놓고 거기에 기대고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송장 타는 냄새가 난 후에 아주 죽음보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냥 죽어버렸어요. 잠이. 3일째 되는 날 몸이 불덩어리 되고 코에서 송장 타는 냄새가 날 때가 오후 2시경이었는데 12시간을 잤더라고요. 눈을 뜨고 보니 4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중천에 해가 떴어요. 금식 끝난 후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입술이 말라 비틀어져서 껍데기 몇 번 띄었거든요.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물이었어요. 물을 먹으면 올라왔지만은 입술이라도 혀에도 좀 적시려고 금식 끝나자마자 물 먹으러 언덕에서 약수터로 가는데요. 무의식 중에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어허, 숨 쉬었네. 쉴 때마다 탁탁 아프던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져서 아이고 숨을 쉬네. 이러면서 보니까는 왼쪽에 이렇게 불러나왔던 물배가요. 하나님이 날 잠재워놓고 밤새도록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팬티를 여자들이 7부 팬티 옥양목으로 만들어서 밑에 고무줄을 넣었어요. 거기 고무줄이 있는 다리에 뭐가 굉장히 기분 나쁜 물체가 있어요. 털거덕 털거덕한 게 이게 뭐야 하고 만져보니까는 꼭 계란 삶은 거 반숙 같은 그런 이상한 물체가 있어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나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토했거든요. 그런데 물 한 사발을 다 먹어도 그냥 내려가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물 먹었네. 물이 내려가네. 능막 복막은 고쳤고 위장도 5시간마다 각혈한 게 1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코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각혈을 했기 때문에 목에서 가래가 끓었는데 없어졌어요. 폐도 나왔네. 폐, 위, 복막 이걸 못 만졌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암만 두들겨도 안 아파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고쳐줬네. 이 세 가지만 고쳐줘도 살겠네. 우리 어머니가 돈을 100만 원인가 뭉태기를 줬어요.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죽기 전에 돈 좀 쓰라고요. 병 다 나았는데 용문산 기도원에 감사헌금 10원도 안 냈어요. 똘똘 돈을 싹 싸가지고 첫 번째 기차를 탔어요. 내가 배도 고팠고 정말 나았나 보려고 그때는 기차간에서 음식을 파는데 거기서 계란하고 찰떡하고 사과하고 먹는 것만 잔뜩 샀어요. 먹으니까요. 전에는 이야 물만 먹어도 올라왔는데 그게 소화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방귀가 나오는데 썩은 내가 나요. 옆에 사람들이 여기서 누가 똥 싸나 보다 고했어요. 서울까지 가서 춘천에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춘천 시내 가니까 오후 한 5시쯤 됐어요. 병원문이 닫힌 시간이 다 됐는데 죽기 살기로 거기 쫓아가서 문 닫기 직전에 수녀 원장을 만났어요. 원장이 엉망이 된 나를 강제 퇴원을 시켰으니까 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요? 그러기에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찍어보려는데요. 엑스레이 두 장만 찍어주세요. 엑스레이 옛날에 찍어봤대요. 지금 좀 찍어주세요. 안 된대요. 저는 성격이요. 웬만한 일에는 포기. 금방 때려치운 거 안 해요. 고무들처럼 즐겨요.
찍어주셔야 돼요.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내 표정과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엑스레이과에 이미 문 닫았는데 원장 명령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때는 서울대학병원하고 강원도 춘천 가톨릭병원 두 곳만 1시간 만에 나오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어요. 나보고 엑스레이 5장 찍고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래요. 1시간 만에 나온 거 찾아가지고 가라고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님, 병원에 왔거든요. 지금 몇 시간 됐는데 각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떡을 먹고 계란 먹었는데 다 소화했거든요. 오늘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엑스레이 상으로 너 병 없다고 의사가 말하면 하나님이나 고쳐서 살려준 줄로 믿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 위에 살고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수녀가 한 시간 만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는 아니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어째 그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병원이 무슨 도에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요. 당신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수녀가 나를 꼭 껴안고는 볼을 비비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맑게 고쳤네요. 나는 그 맑게란 말을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텐데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으악 울었더니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는 원장실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거든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엑스레이를 보름 전에 찍은 거 다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고 오늘 찍은 거는 아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감사 헌금도 안 내고 음식 사서 먹기만 한 돈 나머지를 엑스레이 값으로 거의 다 주고 나오는데 잠깐 오라 해서 갔더니 내 길을 잡아당기더니 이제는 시집가도 돼 그래요. 내 몸에 냉이 뿌리 채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 감사한 것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마침 우리 남편 되신 분이 나보고 결혼하자 그러길래 곧바로 결혼했죠. 약혼하고 나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눈물이 남편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너무 이상해요. 아주 불행할 것 같았어요. 별일이네 좋아야지 왜 눈물이 나나.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없어져서 신랑 찾느라고 결혼 연기하고 결혼 교회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나하고 약혼하고 나서부터 40일 금식을 시켰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래요. 그래서 남자의 양기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나를 만나 결혼할 때는 남성적인 그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 둘이나 낳았죠. 부부간에도 물론 정도 없고 뭐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요. 밥이 있나 떡이 있나 잠을 잘 수가 있나. 호랑이 굴 속에서 풀 뜯어다가 밑에 깔고 1인용 천막 사다가 살았어요. 5년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안 먹여주려면 입혀주든지 안 입혀주려면 먹여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도 좀 다정하든지 막 악을 썼더니 내 입이 쫙 열리더니 회개하라 배신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한테 이 병 고쳐주면 절대로 결혼 안 하고 처녀로 바친다 했지. 너 결혼할 때 회개하는 기도 한번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 미안해요. 나 시집가요. 말도 안 했지.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요. 방언이 나오면서 내 입으로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시집 안 간다 했다가 갔다는 걸. 깨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갈이 쏟아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금식 몇십일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남편과 자식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내가 회개하고 철저히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주의 복음 위에서 살겠으니 어쨌든 간에 나로 인해서 남편과 자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네가 내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할 것이며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겠다 라는 약속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여 죽을 병 일곱 가지 고침받고 지금은 연세가 87세가 되셨지만 힘있게 청년처럼 복음을 전하고 계신 허봉란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